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1987년 한국의 6월 민주항쟁과 같이 2020년 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태국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태국의 시민들은 군부 정권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외치며 민주화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경찰 방패와 시위대 우산이 대치하고 심지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며칠 전 집회에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태국군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격렬한 시위 현장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태국어로 개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는 소식,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에 감명받았다는 태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태국 경찰이 사용하는 고수압 물대포차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됐다는 참담한 뉴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광주가 그러했듯 오늘도 투쟁하는 홍콩이 그러했듯 태국 역시 민주화의 선두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태국의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